하루에 25병 정도 쓸 것 같아. 놀라지 마시라. 국민 1인당 하루에 급수되는 물의 양은 무려 335리터. 어? 2리터 생수로 약 168통. 하루에. 정집하면 아니다. 너무 많은 양에 놀란 시민들. 진짜 의외네요. 이걸로 168통? 예. 네. 하루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명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100통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라고는 네 생각 아무도 생각 못할 것 같은데요. 누구도 생각 못한 엄청난 양. 이렇게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물이 많으니 물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가 작은 국토에 많은 국민이 살다 보면 1인당 연간 강우량으로 따지면 세계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가 안 오는 가을, 겨울, 봄에는 항상 물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물 부족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네, 안녕하세요. 네. 물절약의 달인 박윤남 주부. 먼저 자신있게 관리비 고지서를 내미는데 4인 가족 물 사용료가 겨우 11,570원. 저 아는 집들 보면은 저희하고 똑같은 거, 식구인데 예.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적게 나온답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요금은 24,895원인 걸 감안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 그 절약 비법은 뭘까? 쌀뜨물은 버리지 않고 화단에 물 주기로 다시 이용. 쌀뜨물 안에 영양가도 있고요. 영양소도 있고 물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험하게 잘 컸어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 등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된 물은 절대 버리지 않고 걸레를 빨거나 욕실 청소 등에 재활용해준다.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또 가둬둬요 이렇게. 걸레 빨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변기에다 하기도 해요. 변기. 아... 네. 예. 변기를 열어보니 수돗물 받아서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절약 생활백서. 작동도 이상무. 뭐 거의 한 반은 절약이 되죠. 하나 더 있다. 여기에 절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부 못지않은 인간 절수기 공현주 씨의 얘기도 들어보자. 필요한 물만 쓰다가 그대로 멈춰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필요 없이 콸콸콸 쏟아지는 걸 보면은 못 참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물을 이렇게 잠갔다 틀었다 하는 걸 습관화하고 있고요. 또 보면 요즘에 수압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물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려고 하고 있어요. 물 절약은 개인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건 바로 중수를 통한 물의 재이용. 상수와 하수의 중간 개념인 중수는 하수 처리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기 전 한 번 더 재처리한 물을 말한다. 약 7억 8천만 톤 정도가 하수 처리수 제2용수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2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법령상으로서 물 제2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고 2020년까지 25억 톤의 물을 제2용하겠다라는 정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수는 물고기와 민물새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다. 상수 같은 경우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민물 새우나 살 수가 없는데 제이용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중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부천의 한 테마파크. 분수 및 인공호수 등에 사용되는 물을 중수로 바꿨다는데 우리가 설거지하고 목욕하고 했던 물이 버려졌던 물들이 다시 깨끗하게 걸러져서 다시 이쪽으로 상수에서 중수로 바꾸고 수도 요금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이곳.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리고 에코 여배우 공연주가 제안하는 또 다른 환경사랑 실천법.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었던 에코백이에요. 재활용천으로 직접 만든 소박한 에코백 안엔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텀블러 대신 보온병을 갖고 다니는데요. 녹색 소비가 요즘에 트렌드다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하는 녹색 소비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환경 사랑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그린 프로포즈. 두 번째 프로포즈도 받아 주실 거죠? 네.
네,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2리터 생수통으로 168통이라고요. 물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습관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추울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당근, 오이, 다크초콜릿, 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물이 있다고 해요. 몸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또 피부도 촉촉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